빠방하이, 살을 찌는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을 다가오기 전에 먼저 찌고 있는 건 함정.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짱구도 흰둥이도 가을은 피해가지 못했죠. 본격 먹방 만화 짱구는 못 말려. 해산물, 가정식, 고기, 간식, 빵. 사람 작화는 엄청 단순한데 먹을 건 진짜 먹음직스럽게 잘 그리죠. 짱구가 먹스타그램 했으면 팔로워 100만 명은 그냥 모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짱구 먹스타그램을 탈탈 털어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은 짱구 면요리 먹방 탑5.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면요리에서 국수를 빼놓을 순 없죠. 먼저 정통 국수 정식. 짜장면 먹으러 갔다가 실패, 한정식 먹으러 갔다가 실패. 그때 짱구 가족 눈에 띈 을씨년스러운 음식점. 좀 별로긴 한데 그냥 들어갔는데요, 음식 하나는 맛깔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짜자잔. 짱구 아빠는 메밀국수에 새우튀김 세트, 짱구 엄마는 잔치국수 세트. 대망의 짱구는 모찌국수. 모찌는 쭉. 완전 먹음직스럽죠? 후루룩 찹찹 짱구 가족의 국수 먹방 보실까요? 이 집 제법 잘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시장의 반찬이라 그런지 다 꿀맛이에요. 다음은 국물에 찍어 먹는 소바국수 먹방. 유리 엄마 표 소바국수. 국수인데도 맛이 느끼한가 본데요. 그 자리에서 순삭.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오늘따라 더 출출한 짱구 부자. 뭐 시켜 먹을까 하다가 중국 냉면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중국식 냉면이 뭐냐면요, 아삭한 식감의 오이에다가 살짝 볶은 숙주의 목이버섯, 고기 대신 채를 썰어 올린 햄까지, 그리고 시원하고 쫄깃한 면발이 상큼한 소스와 어울려 환상의 맛을 자랑하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서 군침이 도네요. 중국식 냉면 찾으러 고고! 하지만 여기도 실패. 맛나게 먹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하필 마지막 메뉴였죠. 집념의 짱구 부자는 결국 중국 냉면집을 찾는데요, 추운 짱구는 몸이 확 풀리는 짬뽕을 먹으며 손절. 짱구 아빠는 춥긴 하지만 중국식 냉면을 주문합니다. 춥긴 해도 맛있겠네요. 간편하게 먹기 좋은 컵라면. 만드는 건 간단해도 맛은 그리 간단하지 않죠. 먼저 물을 끓여줍니다. 물이 다 끓었으면 부어줍니다. 3분 지나면 완성. 후루룩 찹찹 컵라면 넣고는 죽습니다. 기본 컵라면, 왕건떡이 짬뽕 컵라면. 맛있다. 짜장 컵라면. 짜장 컵라면 한 번 더. 그릇에 담아서 먹어야 된다. 네가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줘야 돼. 카레 라면. 이거야 이거. 식욕이 마구 땡기네. 아이고 잘 먹었다. 된장 라면. 빠방이들은 국물 컵라면 파인가요? 비빔 컵라면 파인가요? 저는 둘 다. 고소한 냄새 솔솔 나는 볶음국수. 돌돌 포크로 말아서 한 입에 순삭. 사이다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이죠. 특히 바닷가에서 놀다가 적당히 출출할 때 먹으면 그냥 미칩니다. 내배 눈 감아. 짱구 하면 볶음국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B급 음식 대작전 먹방 덕분인데요. 먼저 돼지고기를 지글지글 맛있게 구워줍니다. 빨강 노랑 신선한 채소들도 차례차례 볶아줍니다. 그 다음엔 고소한 소스를 촥 뿌려서 골고루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꾸덕꾸덕한 계란 노른자를 탁 올려주면 볶음국수 완성! 계란 톡 터트려서 비벼 먹으면 그냥 순삭이죠. 작화 미친 거 아닌가요? 뭐니 뭐니 해도 명장면은 마지막 장면. 맛있다. 내가 넣은 콩나물이 아삭아삭해. A급 음식 추종자 로열 황태자도 그 자리에서 넉다운 됐죠. 네, 이게 지금 제 표정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면요리의 최고봉은 라면. 똑같은 라면인데도 분식집에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죠.
침샘이 폭발합니다. 맛있네요. 봉코츠 라멘, 분식집 라면. 아빠, 가자 라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도 라면은 짬뽕 라면이지. 아무튼 내가 쏠 테니까 많이들 먹어. 냉동 라면. 악당들과 싸우기 전에 먹으면 힘이 솟아나지. 콩나물 라면과 만두 세트. 오, 맛있겠는데. 챌린지 라면. 챌린지 라면 나왔습니다. 10분 지났습니다. 네요.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그리고 초대형 전보라면, 장인의 손길로 완성. 먹고 먹고 또 먹고. 저렇게 많이 먹어도 부러운 건 저뿐인가요? 야밤에 라면 배 터지게 먹고 싶네요. 도를 지나치는 짱구 먹방 작화들. 영상 반응 좋으면 2탄은 고기 먹방으로 갑니다. 빡키인스타에서 라면 먹고 갈래요? 마무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모두 빠이빠이 빠삐코.